이펙스 입장하시겠습니다. 남자 아이돌 라이징 스타 부문 이펙스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너무나도 와, 미소년 분들이시네요. 네.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면 한번 보시고 사진 촬영 진행할게요. 네,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상 아, 네. 혹시 두 줄로 이렇게 서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두 줄은 괜찮으실까요? 네. 네. 반 걸음씩만 뒤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정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네, 왼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상패를 전달 드릴게요. 네, 상패와 또 꽃다발을 드시고 사진 촬영 네, 가볍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왼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를 중앙에서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지금은 한 줄을 이렇게 네. 지금은 한 줄이 좋을까요? 네. 시간이 한도 아니에요. 네, 우선 수상을 네. 축하드리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컴백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 아이돌 라이징 스타 부문에서 수상을 하셨는데요. 와우. 수상 수가 몇 줄게요? 와우, 네. 일단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얼마 전에 컴백을 했는데요. 이제 컴백하는 와중에 이렇게 이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큰 좋은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에게 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상을 받게 만들어주신 우리 팬분들과 회사 식구분들 그리고 헤메스 스태프분들까지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이 상이 팬분들의 응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이펙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동안 이런 컨셉이 좀 가장 마음에 들었다 또는 도전하고 싶은 컨셉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여태까지 멋있는 컨셉이나 청량한 컨셉 등 다양한 컨셉을 시도해왔었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아직 약간 어린 편이기 때문에 아직은 청량한 컨셉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지만 미래에 좀 더 섹시하거나 멋있는 컨셉도 잘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니스 분들께도 네. 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펙스가 우리 제니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초청이 되어서 좋은 상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늘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이펙스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